어 일단은 사실 뭐 인도 때도 재밌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컨디션 악화로 인해서 중간에 약간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건 분명한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형님들과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된 이유는 저 혼자 여행을 떠날 때는 절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. 저라는 사람 자체가 사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. 제가 익숙하고 내가 경험해 본 것들만 계속하려고 하지 뭔가 진짜 좀 내려놓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존재하는데 형님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을 때만큼은 그런 것들이 다 무색할 정도로 새롭고 좀 재밌는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그 여행을 끝내고 와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분명히 제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여행도 너무나 흔쾌히 또 가게 됐고요. 그리고 시원 형님은 어 정말 이제 길 가다가 마주친 거 이외에는 처음 봤어요. 마다가스카르 <laughs> 여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게 처음인데 어 보기보다 훨씬 더 따뜻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동생을 엄청 잘 챙겨주신 듯한 느낌을 받았고 제가 지금 시기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인생 선배로서 어, 이쪽, 이 개통의 선배로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.